자,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자, 단면의 시점 모멘트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IX는 Y제곱 DA입니다. 이거 풀으면 마이너스 2AC에서 2분의 H까지 Y제곱 BDY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2 곱하기 3분의 b y의 3승에 0에서 2분의 h까지입니다. 이걸 풀면 12분의 bh 3승. 그래서 우리가 1분의 사각형 되면 이 부분은 이 축에 대해서는 12분의 bh 3승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밑변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X는 IX 플러스 A, Y제곱 제곱이죠. 12분의 BH 3승이 나왔고요. 플러스 A의 얼마? BH죠? 곱하기 2분의 H의 제곱은 3분의 BH 3승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만약에 다음과 같은 거.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A1, A2로 합시다. 따라서 IX는 A는 3분의 BH 3승이고요. 플러스 여기는 12분의 BH 3승입니다. 는 3분의 60 곱하기 60의 3승 플러스 12분의 60 곱하기 60의 3승은 따라서 540cm 4승 이런 식이 됩니다. 만약에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빼버리면 됩니다. 이 부분은. 따라서 전체적인 거 IX는 12분의 BH 3승이죠. 는 12분의 B가 4 곱하기 8 3승. 이건 전단면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 단면은 12분의 BH 3승에서 12분의 2 곱하기 4의 3승. 이거는 공제 단면. 따라서 12분의 4 곱하기 8의 3승 마이너스 12분의 2 곱하기 4의 3승. 160cm. 3승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풉니다. 이렇게 아닐 거 뽑는 내용입니다. 자, 원입니다. 원. 자, 원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죠. 또한 x가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걸 제한하면 D 세타 DY는 R 코사인 세타. 즉 DY는 R 코사인 세타 D 세타. 아이엑스는 인테그랄 y 제곱 dA는 y 제곱 x dy는 4 곱하기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r 사인 세타 제곱 r 코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d 세타 4 r 곱하기 여기서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세타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d 세타. 이거는 공식이 있습니다. 는 4r의 사선 0에서 2분의 파이 2분의 1 제곱 사인 2 세타 제곱 d 세타는 r 제곱 r 사선 곱하기 여기서 2분의 파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4세타 D세타는 2분의 R의 4승 세타 마이너스 4분의 사인 4세타 여기서 2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 R 4승 은 6분의 64 파이 d 4승. 자, 여기서 공식이 있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그리고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원에 대한 단면의 제곱면은 64분의 파이 d 4승 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단면 이차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6월 19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